이 상충이 늘면은요 무격다짐, 또 육탄전, 뭐 말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. 예, 그럼 상충살을 면하는 방법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오늘도 천왕사가 여러분들께 좀 가성비 좋은 또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만나기만 하면 상충이 드는 최악의 띠! 이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매번 말씀드리지만 월, 일, 이름,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. 이거는 이제 나이, 태어난 연도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. 자, 오늘은요 상충이 드는 띠,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. 쥐띠, 말띠, 그 다음에 소띠, 양띠, 또 호랑이띠, 원숭이띠, 또 토끼띠, 닭띠, 그리고 용띠와 개띠, 또 뱀띠와 돼지띠. 이 띠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충살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상충살이 뭐냐? 의견이 사사건건 부딪힙니다. 제3자가 볼 때는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? 할 정도로 의견의 충돌이 많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의견이 절충이 안 돼서 결국은 싸움까지 가는 그런 걸 상충이라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. 너랑 나랑 안 맞아. 이게 상충이거든요. 예. 그런데 이 많은 상충띠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상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뱀띠하고 돼지띠. 이 상충은요 제일 많이 발현되는 게 부부 사이,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입니다. 참 이게 옆에서 볼 때요 이 제3자가 난처할 때가 많을 경우가 있어요. 특히 부모와 자식이 이 상충인 뱀과 돼지띠다 이러면은요 엄마가 맨날 답답한 소리 한다 그러고 아버지가 맨날 답답한 거죠. 그리고 부모가 볼 때는 저 자식은 맨날 저렇게 속 터지는 저런 것만 하고 있나. 그리고 무슨 의견을 했을 때 이렇게 서로 이게 절충이 안 됩니다. 예, 이 상충이 들면은요 잘못하면은 이 무격다짐, 또 육탄전, 뭐 말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. 예, 그럼 상충살을 면하는 방법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? 그럼 아예 없나요? 그럼 어떡하죠? 상충이 들면 우리는 뭐 끝까지 싸우고 살아야 되나요? 이게 끝까지 뭐 조율이 안 되나요? 이럴 수 있는데요. 자,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, 저 사람과 내가 이런 상충이 들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부딪히겠구나. 의견이 좁혀지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고,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딱 중간 지점을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근데 철모르는 아이와 또 부모가 이렇게 상충이 드는 경우도 있죠.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신들 둬서 뭐합니까? 정확한 생년월일 놓으시고요. 상담 친절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상충이 드는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딱 제가 겪은 한 가지 띠들만 이렇게 중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띠 분들도 이렇게 상담을 유리하시면 아주 가성비 좋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상충이 들었어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의견 절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봬요. 감사합니다.